종말을 내려준다. 일단 밸런스는 다 좋은 것 같아. 일단 밸런스는 서로 다 10명 전부 다 동의를 했고 그 상태에서 게임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2판은 이렇게 하자. 2판은 우리 게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2판 단판으로 승자팀 중에서 한 명에게 사례타기 한 명 해가지고 그분에게만 인상 한 명 드리고 이렇게 하자. 날 영원히 가둘 수 없을 거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일단 팬 그 문상 받으시려면 일단 팬 가입 하시는 분 한해서만 지금 할 거니까 만약에 혹시나 해서 이제 오해할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혼돈이 따를 것이다. 나의 부정하지 마. 아, 그리고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이제 이런 거 안 해요. 평일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솔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만 이제 소통이랑 이제 내전이라든지 이런 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많이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제가 티어가 이제 그 제가 최고 티어가 이제 골드이고 이제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실버와 이제 골드 사이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해설은 그렇게 제가 이제 고퀄리티 있게 제가 설명 못 합니다. 와, 일라오이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오, 대박. 2판 한판 하기 위해서 다들 20분 동안 기다렸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한판 단판으로 문상을 줄 거니까 승자팀 전부에게 주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사다타기로 한 명에게 지급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주말에 토일 이렇게 이제 내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이제 혼자 솔랭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솔랭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에 찰리군 구독 한번 해주세요. 찰리군 구독, 찰리군 구독 한번 해주고 그리고 동영상 한번 보시고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와 팽팽하다 이거 진짜로. 이 판 모르겠다. 이 판 와 진짜로 이블린 일라오이 진짜 온데 상대팀 보면은 와 야수에다가 베이가까지 이거 진짜 후반 가면은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르까지 있고 나르가 일라오이 카운터 아니에요? 아 디코는 아직 제가 그 이걸 내전한지 이제 내전한지가 이제 2회 내전 2회거든요 그래서 디코는 향후 만들 거예요. 향후 이제 현재는 이제 그 본인이 그 인증만 돼요. 그러니까 본계정 인증하고 본계정이 아니면 그 안 되는 거. 아 디콘 있어. 일단은 이제 서로 이제 게임 내에서 하는 거. 그리고 각자 소통하면서 하는 건데 일단 디콘은 향후 만들죠. 디콘은 향후. 사설은 롤 마이크가 안 되니까 일단은 디콘은 이제 향후 추진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디콘이 있는데 그 디코 같은 경우에 일단은 내전을 좀 더 하고 나서 그 내전을 한 세 번 그러니까 3회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3회가 그냥 내일까지겠죠. 토일 오늘이 이제 내전 이제 2회고 이제 일요일날 내일 할 거는 이제 3회. 그 3회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4회부터 다음 주 토요일이겠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디코를 각자 이제 제가 이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따로 있거든요. 디코 방이. 그 디코 방을 이제 제가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통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제도 뭐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라서 일단은 그렇게 차후 이제 그 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전은 랭크와 이제 솔랭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솔랭은 이제 본인이 티어 올리는 거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내전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같이 이제 재밌게 하면서도 이제 뭐 문상 받을 사람은 이제 문상 받고 그리고 이제 매드무비 이제 패자팀도 이제 그 딜량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자팀 플러스 패자팀도 그 중에서 딜량 제일 높으신 분을 한해서 매드무비 만들어드립니다.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다음 판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판에 예약할게요. 다음 판 예약? 오케이 확인. 아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뭐 티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못하고 저도 이제 관전하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내전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설명 이제 이런 거 해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거 내전하고 있는 거는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니까 게임 내에서 탈주 또는 뭐 잠수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비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안 좋은 거 비매너 이런 거 행동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게임은 바로 중단하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ABCD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 제가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눈높이 맞춰가지고 말을 할 거예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방금 퍼즈하는 거. 잠시 중지시킨 거. 중지시킨 거예요. 퍼즈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잠시 뭐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정지시켜가지고 퍼즈를 풀었어요. 쓰리시 웃는 거 봐봐. 아, 뭐 어쩌게 웃겨. 뭐 어쩌게 웃어. 아, 미드 진짜 오네? 아, 진짜예요? 미드 진짜 오예요? 아, 바꿨구나. 현재 상태가 탑 1라우이 정글 그리고 이블린 그리고 미드 신짜오 원딜진 그리고 서포터 스레시 그리고 블루팀에는 탑 나르 정글 리신 미드 야수오 원딜 이즈리얼 그리고 서포터 베이가 모두 화이팅! 이겨라! 와 진짜 뜨겁다 뜨거워 와와 와, 리시 음파 와 쓰리시 그립에다가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방금 전에 와 진짜 다들 다 잘한다 진짜로 음흠 오! 일단 나를 지금 분노를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오! 지금 이블린 지금 상대팀 카전 간 것 같고 카정 가가지고 블루 먹은 것 같아요. 맞죠? 블루 먹었다. 블루 카정했다. 오? 오? 이거? 블루 뭐고? 와, 깔끔하게 잡았다. 진 전멸 있나요? 전멸 없고 와 저마 스위치 저마
이든 진짜 치열하다, 진짜. 이든은 치열한 것 같아. 근데 CS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아직 몰라, 이거. 오? 살았어, 살았어. 아니에요, 녹방 아니에요, 녹방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킬링. 안녕하세요, 녹방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내전 진행하고 있어요. 녹방 아니에요. 지금 탑은 지금 주천이고. 지금 녹방 아닙니다. 와! 지금 상황이 지금 보스팀이 약간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실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오! 와, 아깝다. 엄청 아깝다. 방금 전 엄청 아까웠어. 이거 진짜로 척수한테 안 맞았으면은 일라오이 피해보기 안 돼가지고 이거 솔킬 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아쉽다 이거. 오! 또 보여주나요? 보여줍니까? 일단 밸런스를 양쪽 다 동일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판 진다 해도 또 다음 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찬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 이거 잡나요? 잡았다! 리신 잡을 것 같아. 레드 있어. 진짜 레드 있어. 오, 잡았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전을 하는 게 이제 오늘까지 2회예요. 이제 내일 하면은 3회. 그리고 4회부터는 디코를 이제 제가 이제 디코 방이 이제 따로 있는데 이제 디코를 이제 또 한 다른 걸 파가지고 내전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통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이제 약간 좀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 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현타님. 내장 참여하신다고요? 네, 참여 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제 잘한 사람이 문상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문상 받으려면, 일단,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서, 사다리 타기 할 거예요. 사다리 타기. 이게,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기예요. 왜냐면, 이게 이긴 게, 다섯 명 전부 다 잘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킬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아니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섯 명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긴 거기 때문에, 이게 랭크가 다르잖아요? 랭크는 점수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내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좀 거리가 멀고, 팀게임이잖아요? 이제 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전은 이제 다섯 명 전부 다 공평하게 이제 승리팀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사다리 타기로 해가지고 한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번 판에서 이제 이긴 팀에서 이제 한 명에게 인정을 이제 지급을 안 하고 그 이제 그 사다리 타기 한 명 걸리신 분을 다음 판으로 고정으로 모신 다음에 그 판에서 이기면 문상 지급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10명이 몇 분 기다렸지 우리? 20분 기다렸네.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20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번 판은 승리팀에게 직파는 맞는 것 같아. 한 명 승리팀 중 한 명에게 직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기다렸으니까. 이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몇 분을 기다렸니? 20분을 기다렸잖아. 와! 아 그리고 다들 8시에 있는 SKT와 아프리카 프릭스 그 중에서 누가 이길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승리팀 맞추는 그 시청자님들 중에서 제가 문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 명에게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즐겨찾기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찰리분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팬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 전체 쪽지 그러니까 팬가입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전체 쪽지를 제가 남겨드려요.
와! 잠깐만, 일라오이 잠깐 뭔데, 이거? 어, 방금 뭐였어, 일라오이? 일라오이 완전 대박이었어. 와, 진짜, 이거 진짜 게임 모르겠다, 진짜. 이거, 진짜 후반 가면 갈수록, 이거 모르겠다, 진짜. 와. 아니, 순간 나는, 나는 롤챔스 보는 것 같았어, 순간. 일단은 포탑은 밀었고 탑 포탑은 밀었고 일단 이제 야소는 미드를 밀고 나서 사이드를 항상 돌아서 어 사이드에서 미니언을 먹고 그리고 레버블을 항상 하죠.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짜오도 엄청 잘 커 진짜 잘 큰 상태고 와. 우와 대단하다. 아 재밌어. 이거 나르그 방금 나르 있잖아. 나르 근데 나르 잘한다 진짜로. 잘하게 하신다. 나는 나는 좀 안 좋아. 오 설마 이거 딴나 이거 설마 이거 잠깐만 이거 따라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오 이거 잠깐만 이거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뭐가 지나갔죠? 아, 사연중아 많이 힘들어? 그래? 랭크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랭크보다는 더 힘들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게 그게 없잖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일은 저 솔랭 전사입니다. 평일은 이제 소통 이런 것보다도 랭크를 많이 하고요. 물론 소통도 많이 하긴 하는데 소통도 하긴 하는데 랭크를 요즘은 랭크를 많이 하고 소통보다도. 어 엄청 아쉽다. 방금 엄청 아쉬웠어. 아 너덜아 너 실력 많이 늘었다. 내가 알던 너덜이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요새 실력 많이 들었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라오이가 진짜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라오이가 진짜 강하긴 강해 진짜 이게. 아마 일라오이가 스트랑 나오는 순간 엄청 강한 것 같아. 일단 그 전까지가 이제 문제이긴 하는데 스트랑이도 난 이제 스트랑 나왔네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블루팀이 이제 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블루팀이 유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몰라. 아직은 일단 승리팀 조합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맞죠? 제가 말한 게 맞아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오! 와, 엄청 아깝다! 와! 이거 지강투천이잖아, 완전. 진짜. 진짜로 대박이다, 진짜, 순간. 1킬 5데스가 지금 5킬 4데스 6 어시를 이겼어. 아니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무승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딱 보니까 쇼진 가는 거 같은데. 맞죠? 일라위님 쇼진 가는 거 같죠? 오, 2대1. 2대1 상태에서 여기에서 축소를 맞았고, 신짜오의 콤보가 다 들어가서, 이거 야수호 잡은 것 같아. 있습니다. 와우. 방금 전에 음파가 잘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그런데 그 전화대 그 팬님 있잖아. 근데 원래 스위시 원래 서포터를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서포터를 가셨지? 이게 상위팀 지금 레드팀 중에서 지금 전화대 그 JP 님께서 이제 플레이이신데 왜 라인 안 서시고 서포터를 가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단 블루팀에는 일단 그 티어별로 라인을 잘 본 것 같은데 일단 레드팀에서 라인을 잘못 준 경우도 하고 여기에서 아직 몰라. 아직 일단은 오 좋아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와! 그래도 막았어. 그래도 1 억제기에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 맞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버티고 나서 용이라든지 바로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와, 뭐 이거 뭐 엉큼당해 버렸네. 와, 일단 순간 녹았어. 녹았어. 순간 녹았어. 그냥 녹아버렸어. 이거 아까 진이 1킬 5데스 했는데 지금 현재 5킬 6데스. 이거 씨, 지금 아이템도 엄청 잘 나왔고.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이 판 모르겠네. 물론 이지렬이 지금 강하긴 하는데 일단 상대팀의 일단 수호천사, 즉 야수호랑 리신 수호천사가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디시계 자령님 어서오세요. 많아서 반갑습니다. 아, 너더라. 아, 진짜로? 아, 너 차대팩이 걸린다고 해서 너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에 너더리가 걸린다면 그 너더리가 그걸 이제 문상을 묻혀놓고 이제 다음 판에 이제 뭐 두 명이 이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일단 게임 끝났어. 일단 게임 끝나도 일단 난 계속 봐야 돼. 왜냐면 이걸 녹화를 시키고 있어. 지금 녹화를 시키고 있고 이거를 이제 풀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원래 이제 지난번 일요일 말고 일요일 날 내전 했었구나. 그때 내전했을 때 저 녹화를 해서 이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녹화를 하면은 그거 프로그램이 이제 튕겨가지고 컴퓨터를 재부팅을 하는 게 돼서 내가 그거를 좀 녹화하는 방법을 좀 변경했어. 그래픽카드에서 CPU로 녹화하는 형식으로 변경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녹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놨는데 다음에는 녹화도 따로 이제 관전하면서도 매드무비도 같이 만들까 생각 중인데. 와우, 대박이다 진짜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패자팀도 이제 같이 이제 응원하시고. 일단 야수호님, 수호님이 일단 딜량 1위, 단일 매드무비 당첨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승리팀 중에서 일단 그거 뽑자. 사자타기 해가지고 문상하며